우한 폐렴이 날로 확산되면서 공포도 커지고 있는데요. 인터넷과 SNS에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는 만큼 실제 증상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우리 기자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. 일반적인 바이러스 증상, 감염 증상과 비슷한 발열 그리고 호흡기 증상 중에서 인후통과 기침, 가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각막으로도 감염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전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. 직접적으로 구강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비말이 숨을 쉬면서 접촉이 되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. 그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고요. 간접적으로 내 몸의 피부가 정상적인 피부,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보호가 되지만 손을 통해서 접촉된 비말이 다시 입을 만진다든지 코를 만진다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간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병원으로 바로 방문하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번으로 연락하시거나 해당 지역, 거주지 지역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본인이 어떤 환자로 분류되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하시고 그 지시에 따라서 선별진료소나 혹은 국가지정치료병상으로 안내받은 대로 이동을 하셔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? 불특정한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최대한 참가하지 말 것을 권장드리고요. 그리고 손을 자주 씻을 것,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비말을 통해 가지고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,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.